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지난밤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신구범 두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 치열한 정책 대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원희룡, 신구범 두 후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각각 강조하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수익사업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4조 원의 토종자본 만드는 일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주체 세력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모두가 원점에서부터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 후보는 공항과 항만 능력을 확충해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원 후보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들입니다. 그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원 후보 역시 신 후보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4조 원 펀드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그 펀드를 가지고 제주의 앞으로의 재정 투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그 현실성이나 위험성이 크다. 첫 번째 도심 재생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는 두 후보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도청의 저기로 갈 때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제주성 복원과 함께 커다란 소위 재생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해서 그 골목골목에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한나절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다음 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 후보는 불출마를, 원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이번에 시도지사 출마자 가운데 제가 최고령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노익장이라는 그 영광이 있는데 예. 이 영광은 4년이면 충분하다. 예. 이제 첫 임기도 단 하루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남북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신 후보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원 후보는 산업 거점의 분배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선관위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제주도지사 후보에는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통합진보당 고승환, 새정치국민의당 주종근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제주도 교육감 후보에는 강경찬, 고창근, 양창식, 이성문 등 4명이 등록했습니다. 29개 선거구의 도의원 후보는 74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명을 뽑는 교육의원 선거에는 10명이 등록했습니다. 네, 주말인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서늘해지는 날씨에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아서 나가실 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올라있는데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림과 대정의 기온 14도, 고산은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현재 남부지역의 기온 19도까지 크게 올라있는데요. 낮에는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 14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성판에게 기온 15도 나타내고 있고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현재 기온 14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와 광주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에 공항 맑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에 날은 구름만 지나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낚시점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가게 주인인 52살 오모 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을 모르고 요리를 하기 위해 불을 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도남동 상공회의소 부근 5층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로비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양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열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오카리나 강사협회 제주도 지회는 오늘 오후 3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단체인 이탈리아 GOB 오카리나 연주그룹을 초청해 다양한 곡을 선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5일까지 김은기와 남성희, 차규선 화가의 봄과 꽃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꽃피는 봄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두 개의 통로전을 다음 달 7일까지 마련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31일 오후 2시 제주 사대부고에서 제주지역 육군사관학교 입시설명회를 열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제주한라대와 제주MBC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분야 실무자 무료교육을 마련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남성로에 있는 주식회사 한라산 그린포크에서는 웹디자이너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5국에 658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